안녕하십니까,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. 이제는 날씨도 따뜻하고 여기저기 꽃 소식에 나들이 가기가 참 좋은 계절이 되었죠? 그래도 봄이 더디게 오는 듯하여 급한 마음에 와보숑이 봄마중을 갔습니다. 와보숑의 봄마중 함께 가보실까요?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입구부터 쭉 뻗은 가로수길을 따라 개나리와 진달래가 봄이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. 이렇게 몽우리 맺었을 때가 난 제일 이뻐, 이렇게. 따스한 봄을 느끼고자 산책 나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3355 모여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. 그렇게 생각을. 뭐지? 이혼해버려. 그렇게 된 거지. 잘 나오네? 뭐야? 또 언덕을 오르는 길목에서 공 던지기 연습이 한창인 연극과 학생을 만났는데요. 재미있어 보이는 놀이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어렸을 때 많이 해보던 팥주머니 던지기 놀이였기에 금방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마음과 달리 잘 안 되더군요. 아이고, 잠깐만. 아, 못하겠다, 나 이거. 아, 재밌네요. 잘 놀았습니다. 한일종 여기 금속공항 오기 좋은 것 같아요? 네, 너무 좋네요. 왜 좋아요? 꽃이 지금 이렇게 딱 제일 좋은 시기야, 이런 때가. 이게 이맘때가 아마 18, 19 그때나 대충 될까요? 제일 이쁜 때야, 이게 필 때. 캠퍼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이 아, 바로 봄의 기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조선 경종과 선의왕후 의씨의 능인 의릉인데요. 입구에 들어서니 높게 탁 트인 쌍릉이 한눈에 들어오네요. 바닥을 향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 숲속에 나 있는 작은 꽃들을 찍고 있었습니다. 새삼 자연의 신비함이 느껴지는데요. 작은 생명들의 탄생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기 석풍 나온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왜 좋아요? 여기서 또 잎이 하나 둘 펴나는 그 잎사귀를 보니까 신비감도 느껴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. 겁나 여기서, 좋아요.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있고 싶어.
여러분, 성북구의 고하가 뭔지 아십니까? 요즘 한창 피어있는 바로 진달래꽃입니다. 성북구 곳곳에 봄나들이 하기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. 이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봄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성북마을뉴스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